아, 이제 만들어 볼게요. 그럼 병목까지 채우는 거 맞겠죠? 쪽까지 안 네. 한번 알려주면 다 알아. 맛볼게요. 긴장이 좀 됐네요. 냉정하게 맛 평가해주세요. 공정하게. 네. 선생님 한번. 두 분 대결하는 것도 아니고. 대결은 아니지만. 네, 대결은 아니지만. 서로의 맛. 네. 자존심. 네, 자존심 가지고. 두 분 다 되게 맛있게 잘했거든요. 네. 네. 근데 두 분 중에 한 분 선택하라 하면. 네. 저는 이쪽. 아. 와. 얘가 조금 더 진하게 느껴지는데 네. 너무 밍밍해요. 근데 두 개 다 맛있어요. 두 개 다 블루 사파이어 맛이 다 나요. 네. 둘 다 맛있는데 조금 더 진하게 느껴지는 거는 이쪽이에요. 한번 마셔봐요. 같은 거 먼저 마셔보고 상대방 거 서로 마셔봐요. 뭐지? 진행력 거의 유재석급인데 지금. 아 마셔봐요. 어때요? 차이나요? 조금 차이 나는 것 같아요. 네. 무슨 말 하시는지 알겠어요. 네. 이제 이거 두 번 더 마시면 돼요. 이거 다요? 네. Cheers. 짠, 만투명. 첫 칵테일 만들기. 네. 성공.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? 뭔가 아쉬워요. 아쉬워요? 네. 뿌듯하네요, 뭔가 좀. 그래도, 네. 여기서 뭔가 조금, 다른 거 조금 넣어보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, 아니면 양을 조금 더 늘렸으면 어땠을까 싶은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네요. 이게 맛이 진한 게 파란색 때문인가요? 아, 진한 거? 네, 빨리. 아, 네. 조금 지금 살짝 넣었네. 지금 늦었지 않나? 더 넣어서 마셔도 되긴 한데, 네. 맛은 네. 장난 못해요. 아, 그럼 포기하겠습니다. 네.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또 찍게 된다 해서 만든다 하면 어떤 걸 만들고 싶어요, 그때는? 칵테일 바에 즐겨 마시는 술 뭔지 좀 찾아서 네,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번에 좀 색깔이 아름다운 것 같다면 이제 다음번에는 안 알려져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달달한 거 그런 걸로 한번 내보고 싶어요. 돈 많이 쓰겠네. 그죠? 잭콕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? 아, 잭콕 쉽죠? 아, 진짜요? 그럼 하시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거 뭔가요? 제가 만든 것 중에서요? 네. 네. 제일 어려운 거요? 네. 그렇게 크게 어렵다는 건 없고요. 좀 힘들다고 하면 아이디어 창작 같은 거. 개인적인 레시피나 시그니처로 만들려고 했을 때 좀 더 창의적인 방법이 뭐 있을까? 이런 거를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해요. 그런 생각한 거를 메모를 한 다음에 그게 맞는 주류를 사서 이제 만들면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. 맛보고 밸런스 맞추고 이거는 이런 분위기 때 이런 컨셉으로 만들면 되게 좋겠다. 네. 이런 식으로 다 맞아요. 의미가 다 있어야 다 그 칵테일도 맛있는 네.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그게 제일 어렵죠, 힘들고. 다음엔 편의점 재료로 한번 사용해서 만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아, 네, 네. 네, 당연히 편의점에서 그냥 마시고 싶은 음료 네. 가져와서 만드시는 거 제가 또 다음에 네. 또 도와드리는 걸로 해드릴게요. 또 봐드리거나 네. 다음에 또 제가 또 마셔보기도 하거나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건배 한번 할까요? 아, 네네네. 네? 좋아요. 좋아요. 건배 한번 할까요? 짠, 짠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